안녕하세요, 방구석TV입니다. 따뜻함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손발이 시려지는 겨울이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외출하실 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날씨에 딱 어울릴만한 국내 온천에 대해 소개해드리려는데요. 그냥 온천만 소개해드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조선시대 왕들이 다녀간 이야기부터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까지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과연 그곳엔 어떤 이야기와 효능이 숨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첫 번째, 충남 온양온천. 행정안전부의 2018 전국 온천 현황에 따르면 연간 온천 이용자 수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온양온천을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께서 찾는 온양온천은 예부터 태조와 세종, 그리고 세조 등 이곳에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 찾았다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온천욕을 빌미로 궁 밖을 나가 사냥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설이 전해져 내려오기도 하는데요. 그 당시 왕들의 유일한 놀이인 사냥을 한 후 흘린 땀을 씻어내는 그런 개운함 때문에 많이들 찾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실제 영주의 경우 가려움증으로 인해 몹시 괴로워했는데요. 영주와 같은 질병을 앓던 백성들이 온양온천을 이용하며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온천수로 몸을 씻어 말끔히 나았다는 온행일기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 지금까지도 많은 분께서 찾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 온양온천은 마니타운과 라듐을 포함한 방사능천으로 혈압의 저하와 신경통, 그리고 류머티즘과 피부병 등의 효과가 있다 알려져 있으니 무려 천년의 역사를 지닌 온양온천에서 가족과 함께 혹은 연인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전 유성온천. 온양온천 다음으로 많은 분께서 찾는 유성온천은 백제 만력 신라와의 싸움에서 크게 다친 아들의 약을 찾던 어머니가 새하얀 눈이 뒤덮인 들판에서 날개를 다친 학 한 마리가 눈 녹은 웅덩이 물로 상처난 날개를 적셔 치료하는 것을 보고 아들의 상처를 그 물에 담그게 하여 말끔히 치료하였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설 외에도 고려사와 세종실록, 그리고 동국여지승람 등에서 조선의 태종 임금이 이곳에서 자주 온천욕을 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성온천은 약 알칼리성으로 피부에 자극이 없고 양이온과 아연, 그리고 철 등의 미네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1994년 우리나라의 관광특구로 지정되기도 했으니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전설을 이야기하며 소개해보세요. 세 번째, 경남 부곡온천. 부곡온천 또한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을에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우물이 있어 몸 환자와 나병 환자들이 떼지어 물려와 치료했다라는 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제 부곡온천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피부노화 방지와 성인병 치료, 그리고 피부 미용 효과가 탁월하다는 의료적 효능이 입증된 곳이기도 하니 겨울철 건조해진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부곡온천수를 한번 만나보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